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자, DRX 그만큼 급한 두 팀이 만났는데요. 이번 세트 너무나도 절실한 그런 매치가 되겠습니다. 자신감은 많이 올라있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텀 듀오의 픽이 네. 아까는 이타이밍에 아래쪽에서 좀 험하게 당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안 당하죠. 이번엔 또이브가 또 왼쪽으로 와봤는데 반대쪽으로 네. 네. 몸을 좀 사리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텀 듀오의 픽이 1세트 때는 오케이 브리온이 메이저 느낌이었고 DRX가 약간 마이너한 픽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세트는 다르죠. 젤이 라칸이 좀 더 자주 등장하거든요. 에포트가 먼저 올라오면서 레드 쪽 하죠. 예. 아, 이거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죠. 입장에서는. 카니아가 아래쪽 먼저 털고 왔는데 예, 이게 이렇게 먹고 빠집니다. 예. 그러면 녹턴도 이제 AD 챔피언 입장에서 레드가 있고 없고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맞습니다.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또 전략적인 수 하나하나가 또 상대방을 거슬리게 만들 수 있겠죠. 아, 그리고 적블루를 들어가기엔 또 미드가 푸시를 당하고 있어서 도입은 네. 대기죠. 자, 알고 쪼이는 거죠? 알고 살짝 쪼이는? 서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죠. 아까는 아래쪽 3대3 규정에서 사고가 크게 났었거든요. 서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네. 비슷한 상황. 커리어. 아, 음파 맞춰놨고. 자, 이러면 커리어. 바루스가 멋진 막판에 잠시만요. 카리아도 다음. 일단 쑥. 와. 살긴 살았는데. 아래쪽 규정 진짜 BTS 올 수도 있었거든요. 네, 또다시 피해를 받고 말았습니다. DRX. 자, 또이브 선수도 이렇게. 이러면 또 유충을 뭐 DRX는 그래도 6유충? 앞서서도 잘 챙겨놨었고요. 먹으면 6유충이에요? 6유충. 그러면 이번에 바텀 쪽에서 다이브를 한다든지 반대쪽에 이득이 필요하거든요, 브리오는. 네. 오리아나 대놓고 내려가는데요. 네. 같이 그쵸? 손잡고 내려갈 생각? 그렇죠?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어. 가고 있습니다. 레이서가 순간이동이 네. 있긴 한데 예.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자, 이번 턴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와드로 봤어요. 자, 봤으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아칼리도 열심히 뛰어오고 있거든요. 이거 나름 시간 벌면. 자, 먼저 궁극기 파더. 바로 터뜨릴 수 있나요? 자, 바로. 이번 턴 세리 바로. 연계. 와! 그래도 리신 정도는 잡을 것 같고 잡아냈고요. 그다음 후속 전투 그리고 열심히 뛰어왔거든요. 여기까지인가요? 아니면 약 총고세까지 활용하면서 에포트까지만 잡아낸다면 네. 전멸하는 에포트 이속 버프 주면서 이게 따라옵니다. 아칼리가 킬? 아칼리가 먹었고요. 이러면 킬 하나 더 챙겼습니다. 녹턴은 그리고 탑 커버. 오, 그리고 살짝 눈치 보고 있고 이러면 대응이 됐는데요. DRX 됐죠. 네. 그리고 6유충을 네. 모두 챙겨줬습니다. 맞습니다. 분명 계산서를 따져보면 약간 손해이긴 했지만 절반의 성공을 거뒀거든요. 오! 대기가 맞췄습니다! 정확히! 아! 이런 도전을 결했습니다! 와! 오케이! 브리오! 아니 샌버 저격수 같은 플레이 뭔가요? 그래서 그렇죠. 3킬 챙겨줬습니다! 뭐 1세트 때도 말씀드렸던 얘기지만 교전에서 이득을 봐야 되는 조합이거든요, 결국에는. 강인도 앞서서와 비슷한 게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령을 먼저 쳐보고 있긴 한데 이거 브리온도 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볼리비아까지 와요. 이거 좀 세게 나가는 건데요. 이거 예. 결과 어떻게 나오나요? DRX가 한 방에 저 딜러를 노려줄 예. 수 있나요? 레이저 체력 관리가 저 딜러 모두 모였습니다. 한 방에 딜러 받았고요. 대응 됐어요. 아니 에포트 오늘 굉장합니다. 에포트 아니 그래서 이거 다 쓸려요. 그냥 이겼는데 이 안타. 와, 에포트에 진짜 블록킹 파리체 블록킹 그리고 거기에 중격파 연계. 와우! 아니 그래서 이렇게 4킬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턴이란 얘기죠. 근데 이게 방금 교전 패배하고 난 다음에 DRX의 조합에 힘이 많이 빠졌거든요. 와우. 그래서 자신있게 강인 선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볼리비아는 지금 전성기 타이밍이고 오리아나가 또 팔목보대가 나왔어요. 전멸이 없는 타이밍인데. 네. 아, 이러면 또다시 근처도 못 가는 건가요? 아, 그래도 그냥 싸워야 되지 않나요? 보세요. 그냥? 아니, 싸움을 예. 시작 갑니까? 아, 근데 싸움을 안 하면 아칼리가 올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예. 이렇게 되면 3스택을 그대로 쌓게 예. 만들어줬습니다. 그거 이제 볼베가 약간한데 네. 지금 아칼리랑 볼베 예. 네. 싸우면 볼베가 무조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자, 그래서 이렇게 미드 1차까지도 깰 준비하고 있고요. 전량 운전 들어가면서 빵! 와, 그 와중에 파동이 전멸 그리고 그냥 들어가 보자. 죽을 거지만 못 들어가. 에포트가 방패야 방패. 에포트가 뻥! 블록킹! 빡! 파리체 블록킹! 아니 빡! 진짜 그냥 등짝 스매시 그냥! 또 한 이거 뭐 어디다 들어갈... 더블킬! 이러면 들어갈 수가 없네요! 아니 그리고 에포트만 그런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풀베도 궁극기 활용을 진짜 너무 잘하고 있고요. 예. 뭐 또 해보도 그렇게 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 돼! 돌아가! 플레이가 뭔가 굉장히 느긋하고 행복해 보이거든요? 정글링도 맛있게 하네요. 이기고 있는 이게 여유가 지금 차고 넘칩니다. 그렇죠. 네. 저런 거 하나하나 다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예, 네. 네. 재밌죠 그냥 네. 입장에서는. 저 그리고 바로 나오자마자 바로 쳐버리고 있습니다. 아, 집 타이밍인데요. DRX? 집을 가고 있습니다. 아, 타이밍 예술인데요. 이거 오케이 브리온. 7천 차이에서 그 더 이상 더 크게 벌어집니다. 우선 일단 집을 끊긴 끊었는데
네. 뭘 할 수 있나요? 시야가. 시야가. 이게 살짝 안 보여요. 알기는 예, 않아요. 일단 눈치를 채긴 했는데 이미 가져갔습니다. 빠릅니다. 이러면 이러면 뚜껑 열리거든요. DRX 그냥 들어가. 할 수 없죠. 그냥 들어가. 그냥 들어가 봐. 자, 한번 안 싸워보자. 예, 근데 아니 여기에 안 되나요? 칼이 없고요. 뭐가 안 되는데요? 데미지 한참 모자란데요. 일단 바루스를 잡긴 잡았는데 아칼리가 그래도 안 되죠. 아칼리도 안 돼. 그래도 에포트는 소중하니까 지켜주면서 이렇게 지켜줬어요 지금. 네, 에이스만 들어냅니다. 쉴드 걸어주면서 그 살 이것도 안 된다. 이것 또한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앞라인 싸움도 안 되고 그냥 계속 부딪혀야 되는데 본인 머리만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네, 결과가 좀 보이고 있는 그런 한타네요. 그렇죠. 그냥 볼베가 점프하면 자기가 공격적으로 와! 와! 그 상태고 뭐고 그냥 순삭인데요. 그렇죠. 계속 받아치다가 각 나오니까 공격적으로 한 번. 아니 이게 무슨 레이서가 이렇게 잡히는 거면 그 상태가 잡히는 거면 누구든 잡히는 거잖아요. 포트 부서 기력. 부를 것 같지만 들어갔는데요. 체력도 다 있지도 않아요. 바루스라도 바루스라도 일단 포착무기 들어가면서 세템. 아, 오히려 앞으로 들어갔는데요. 샌버가 사냥꾼처럼 잡으러 들어갑니다. 샌버 더블킬. 오케이 브리오. 그리고 문이 열렸는데요. 오케이 브리오. 문이 열렸으면 그대로 들어가야죠. 오케이 브리오. 오늘 이거 2대 완승. 이러 아직까지. 그리고 또 다음 매치도 만약 또 이렇게 동경가 나오면 진짜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 정도의 압도적인 경기라면 남은 경기도 이거 2대 0승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오프도 오케이. 이러면 이번 경기까지 2대 0 가뿐하게 이겨주는 오케이 브리온입니다! 제제! 오케이 브리온! 오늘 경기로 최근 모든 경기를 통틀어서 역대급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와, 오늘 경기력 진짜 100점 만점에 100점! 네. 자, 이번 경기 주인공 바로 에포트입니다! 에포트! 킬관이 보세요. 네. 거의 모든 전장에서 아군들을 지켜주고 상대방을 괴롭혔습니다! 그렇죠, 이상적인 KDA죠? 맞습니다. 킬도 없고? 네. 킬 좀 있으면 어때요? 어, 서포터도 뭐 종종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에포트 선수가 또 헌신적인 서포터이기 때문에 킬 양보를 잘하더라고요. 좋았어요. 그렇죠. 1세트도 POG급 활약을 했는데 2세트는 당당히 또 POG도 받았네요. 맞아요. 역시 고점이 높은 선수예요. 맞습니다. 클래스가 있는 선수입니다. 그걸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줬고요. 상대방이 들어오는 조합을 와 레를 이렇게 하니까요. 그냥 뭐 철옹성인데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쵸, 게임에 맥을 짚고 이거 내가 수비적으로 받아쳐야겠다. 받아칠 땐 제대로 받아치고 이거 들어갈만 하겠는데? 그 상태 터트려버려 공격적으로 플레이도 하고 공수가 완벽했습니다 오늘. 맞아. 그래서 이렇게 팀에게 다시 한번 플레이오프에 대한 가능성의 희망을 다시 한번 좀 불을 지펴주면서 에포트 선수 대단한 기량 또 보여주네요. 방송 경기에서 또 승리했기 때문에 선수들 전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잠시 인터뷰가 준비가 되면 바로 인터뷰 만나볼 텐데요. 아 이렇게 에포트 선수와 함께 오케이블이 이렇게 되면 드디어 4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선수들 인터뷰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권인슬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